1학년 학생의 한글 해득 수준은 학생의 학력, 자신감, 교과 수업과 학교 생활 전반의 흥미와 관심에 영향을 미칩니다. 2016년 3월 초등학교 1학년 학생 1,700명 대상으로 한글 해득 수준을 검사한 결과 학생들이 받침 있는 단어부터 어려워하기 시작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쓰여 있어도 학생들이 뜻을 모르는 글자를 읽지 못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음성 글자인 한글을 뜻 글자인 한자처럼 통째로 외워서 읽기 때문입니다. 해득 교육에는 두 가지 원리가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한글 창제 원리로 24개의 자모음 결합 법칙을 아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너무 이르지도 너무 늦지도 않은 교육 시기입니다. 이와 같은 원리에 근거하여 교육부에서는 국어 교과 시간에 한글 해득 교육을 68차시로 연장하였습니다. 한글 또박또박은 한글 책임교육 정책의 일환으로 만들어진 한글 익히기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한글 또박또박은 한글 창제 원리, 교육과정과 교과서, 2018년 1학년 학생의 한글 해득 수준, 기본의 프로그램을 분석하여 개발되었습니다. 한글 또박또박은 1학년 1학기 국어 교과를 충실히 이수한 직후에 개별 학생에게 필요한 교수 학습 내용을 분석하여 학생의 한글 해득 완성을 돕는 프로그램입니다. 한글 또박또박은 1학년 1학기 국어 교과를 충실히 이수한 직후에 개별 학생에게 필요한 교수 학습 내용을 분석하여 학생의 한글 해득 완성을 돕는 프로그램입니다.